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과 죄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네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러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했던 것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포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70년이 다 차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준수하면서 지내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당을 건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 회복의 운동이 잘 일어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폐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서 벗어나 율법의 형식만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전락하게 되면서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마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약 1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냥 단순히 돌아가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로로 1차로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은과 금과 그 밖에 많은 물건들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쁘게 은과 금과 물품들로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도 옛날에 자기 선조였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 내어주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리더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리더였던 총독 수룹바벨과 종교적인 리더였던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모세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다. 드디어 70년 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면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찰나에 생각지 않게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혼혈 유대인들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그 땅에는 이제 자기들이 들어와서 그때에 남아있던 유대인들하고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족 속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그 자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70년 동안에 이제 1세, 2세들이 태어나면서 정통성을 상실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을 어떤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바벨론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 우리들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해 달라. 하지만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인정을 하지 않죠. 너희들은 정결치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시킬 수 없다.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페르시아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를 하죠. 말씀을 좀 통해서 보면 4절 노란 글씨부터 보면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이로부터라는 얘기는 이제 거절당하면서부터 그 땅에 있는 그 혼혈 백성들이 건축을 방해하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막는 구실이 있죠. 명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하냐면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그 사기,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해서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확인하시고 이 땅에서 성전이 재건돼서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갖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페르시아의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킴으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아픔이 시작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식어져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 판으로 벽을 세운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유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그 결과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때 또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죠.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었던 단느대와 스달포스네가 와서 따집니다. 왕명으로 건축이 중단된 상황인데 누구 마음대로 다시 건축을 시작했느냐. 그렇게 따지지만 결국은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고 왕에게 다시 보고를 하게 돼서 왕의 답장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이 성전 건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보시게 되면 성전 건축을 막지 말아라. 그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이 왕명입니다.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왕의 재산, 곧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떻게 줘라? 어김없이 그것도 날마다 줘라. 대단한 지원이죠.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드러나고 있어요. 자,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되게 하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기도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왕의 마음속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결국은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랬더니 형통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요. 2차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때 주의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자,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냐?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학자였고요. 또 율법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다시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 회복 운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과 정통성 회복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노란 글씨만 보게 되면 2일 후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결국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서로 피가 섞이게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했다고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랬더니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쫓아버려라, 추방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안식일법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것을 경계했다, 지적했다는 얘기죠. 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어찌 이 악을 행하여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말이죠.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안식일법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요. 2차 포로 귀환 후에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1차와 2차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 70년 동안 주인 없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리 잡은 이방인들이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요. 또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훼손되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라는 청을 하게 되고요. 돌아와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동급부여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성벽 건축을 끝내게 되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방 출신의 지배자들에게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근심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신들의 정권에 위협이 될것 같다는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대국의 왕에게 도전하려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제거는 완성이 됐고요. 또그 소식을 접한 이방인들은 몰려와서 성전에 못된 짓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파수꾼들을 세워서 성벽을 지켜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주변 이방 세력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핍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도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겠다.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주변 이방인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돌아왔었던 유다 백성들, 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아주 어려운 가난과 핍절된 고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황이 됐다. 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라고 항변한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지적은 이혼이 성행을 했고, 그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렸다라는 얘기는 가족 간의 학대, 가족을 학대하고 배우자를 학대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거짓이 횡행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은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십일조도 내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훗날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다시 타락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구약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간의 중간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